민중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사퇴서 제출로 한동안 변칙적인 상태에 빠졌던 국회가 지난 11일 민중당 대표 최고위원 박순천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민중당 의원이 등원함으로써 만 2개월 만에 국회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. 이날 본회의는 박순천 의원으로부터 원내 복귀에 따르는 민중당의 국정에 임하는 자세와 진로를 밝히는 특별 연설을 들었습니다. 박 의원은 연설을 통해서 대안 없는 극한 표현, 과잉 공약 풍토를 지향하고 앞으로 정책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, 선의의 충고와 이유 있는 투쟁을 다짐했습니다.